테링. 여러분 안녕, 버추얼 유튜버 테링이야. 이것 봐라, 나 의자 준비했어. 와, 신난다. 마이크도 준비했어. 목소리가 되게 청명하게 들리지 않아?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한 가지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대링이는 대링이가 어떤 악마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버추얼 유튜버 대링이가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 도대체 나는 어떤 악마인가? 버추얼 유튜버 대링이의 성격 유형 검사 많이 지켜봐줘. 대링대링 검사 실시. 대린이 나가신다. 뿅. 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많이 어려워.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데. 비동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아니거든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좀 그러면 좋겠어. 근데 잘은 안 돼. 많이 어질러거든. 서큐버스들이.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큐버스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조금 있죠.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견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거 아주 그런 거.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 완전 그래. 엄청 걱정해.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 차일드들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전혀 아니지. 차일드들이랑 있으면 기빨린다고.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 좀 정리하려고 애써. 스키버스들이 어질러서 문제지.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아니에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마음을 잘 아시는군요. 완전 동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오, 맞아요. 다른 서큐버스들 눈치들 되게 많이 봐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맞아. 아, 나는 내 방에서도 벽에 딱 붙어 있다고. 어떡할 거야.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거든요. 검사 결과, 다 했다. 오! 지난 20만 원 예술가. 대린이가? 진짜로? 내향형이 88%. 대린이가 현실주의야? 진짜로? 원칙주의? 진짜로? 이야, 되게 의외다. 정말 대린이가 신중하다고? 모험가형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칭찬에도 쉽게 자극받아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지? 모험가형에 속하는 유명인 케빈 코스트너,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여러 분이 계시네요. 대링이 성격은 이런 거였구나.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재밌었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때? 재밌었어? 대링이도 재밌었어. 다음에 또 만나. 대링.